어머니, 응? 어머니는 언제부터 하셨어요, 그럼? 도자기를요? 우리 애들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했어요. 아, 그때는 근데 이런 거 하는 데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, 요즘? 이제 처음에 네. 문화센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했죠. 이게 물레 돌리다 보면은 진짜 많은 시름이 물레 속으로 녹아들거든요. 그러고 하긴 해요. 네. 마음이 그런 어떤 아픈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. 이번에 큰 거 하신다. 예. 대안가? 쟤 뭐지? 역시 사람이 그 능력치만큼 만들게 되네. 저는 소주잔 도전하고 있는데 어머님 와. 이거는 기물이 워낙 이제 좀 크니까 가만 여기는 안 구울게요. 이모 다음 주님 오카사 그냥 뭉치셨어. 멋있으시다. 아 상관없이 그냥 해줘도 되는데. 아직은 이제 내가 손 푸는 과정이니까. 보다는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. 우리가 볼 땐 너무 멋있는데. 아버님 만들면 누구 주실 거예요? 우리 딸내미 줘야지 뭐. 청아이야, 네 생일날 아빠가 여기. 어, 청아 씨 생일이에요? 오늘 생일. 오늘 생일이에요? 오, 어떡해. 아리따에 와가지고. 아, 아빠 근데 선물 치고 너무 못 만드시는데. 어머님, 음? 아버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? 자, 사랑과 영혼처럼 이렇게 할까요? 나왔어, 나왔어. 나왔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안절부절. 사랑과 영혼처럼 이렇게 할까요? 오, 마! 근데 내가 팔이 짧아서 안 되겠네. 아이고, 아이고. 노래 때문에 진짜 별거 아닌데 노래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센스 무서워. 아, 저 심장 소리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? 영상 편집하고 무서워. 두 분이서 눈을 왜 못 마주치세요? 두 분이서 더 어색해졌어. 그러니까 동희 형도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지금 지웅 씨가 정아 씨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어. 맞아 맞아. 이러다 마흔에 마흔 넘어서 여동생이 생기잖아. 아니 사람을 모른다고. 여기서 가족이 생길지도 몰라요. 늘 설마는 일어나니까요. 그러니까 저도 아까 계속 불안했던 게 내가 오빠가 생길까 언니가 생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초조했거든요. 나는 다 생기네. 오빠 언니 동생. 예.